안녕하세요.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. 자,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후원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녹화를 시작해봤습니다. 제가 좀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연예인들이라든지 좀 알려진 사람들이 왜 목욕탕, 그러니까 대중탕에 가지 않는지 좀 알게 됐고요. 물론 전에도 뭐 체중 감량하느라 뭐 여러 가지로 목욕탕은 갔지만 이번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조금 이제 규모가 있고 애기들 물놀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. 근데 그날따라 뭐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. 여러분들 그 동물왕국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초원에 건기가 찾아옵니다. 건기가 찾아오면 그 큰 물웅덩이가 요만해지고 하마니 사자니 기린이니 뭐 사슴이니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박고 물을 먹는 테두리에 이렇게 삥 둘러진 그런 상황들을 보셨을 거예요. 다 탕마다 그 상황이에요. 탕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그 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사람들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감량을 할 때라든지 대중탕을 좀 가는 편이고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보여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잖아요.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. 그냥 뭐 생긴 대로 그냥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.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날 저를 알아보신 분이 무려 다섯 분이 계셨어요. 밖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약간 민망한데 아시죠? 그 목욕탕에서는 없죠. 아무것도 비무장 상태인 그 무방비인 상태 그런 상태에서 아, 안녕하세요 혹시 백성열 씨 아니세요? 다가오시는데 상당히 조금 난감했던 어쨌든 아들을 데리고 몸도 불리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혹시 백성열 선수 아니세요? 그러시더라고요. 그걸 또 큰 소리로 얘기한 거야. 아 예 맞죠. 예 80 챔피언 백성열 선수 맞죠? 그랬는데 주변에 다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. 근데 다 쳐다봐 이렇게 다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그랬더니 결국에는 탕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나오기가 민망한 거야. 나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.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들내미는 벌써 나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놀고 있고 한 4살쯤 되는 아들이 있으면요 또 좋다고 막 사발팔발 뛰어다녀요. 그러면 아빠들 아시죠? 제가 뭘 할지 몰라요. 뭐 뜨거운 탕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자빠질지도 모르고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시한폭탄.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쫓아다녀야 돼요. 줄줄줄줄줄 통제불능. 여기 앉아있어 여기서만 놀아 필요 없어요. 안 돼요.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어요.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계속. 근데 사람들은 날 안 알아봐. 날 계속 쳐다봐. 본의 아니게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는 아마 서로 간에 그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텐데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죠 그런 거는 유일하게 조금 애매한 때가 그거였어요. 시합 직전에 뭔가 이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고 전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몸을 계속 컨트롤 하고 움직이면서 그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와서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뭐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든요. 아, 시합 전이라서 어렵습니다. 끝나고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외에는 크게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보다 진짜 더한 게 목욕탕이더라고. 목욕탕 언제까지 있을 수도 없고 저도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라서 과감하게 나왔습니다. 날 다 봤겠지. 그래서 결국엔 나와서 다른 탕으로 갔어요. 거기서는 웬 꼬마애가 제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오더니 뒤에서 이렇게 손을 쑥 내밀어요. 그러더니 아 손 한번 잡으면 안 될까요? 그러면서 이때도 그래도 탕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썩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어요.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서는 결국에 이제 샤워하는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뿌리는 데 있죠. 저는 이제 좀 때를 밀고 아들은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빠랑 아들이 와가지고 저 백성열 선수 아니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딱 내미시는데 이게 남자들은 아시잖아요. 이렇게 여성분이 보시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 채널은 순도 99% 남자 채널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오는데 남자들은요 이게 몸의 리듬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이게 보기 싫어도 들어옵니다 눈에. 예, 그래 와가지고 예, 악수를 칭하는데 저도 그 상태인 거예요. 악수를 나누시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하는데 시선이 이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스캔이 되는 그런 상태. 인사를 하면은 서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하면요 눈을 감고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. 다 안 보려고 해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. 뭐 내 죄진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아 예 하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
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. 계속 오는 거예요, 사람들이. 애기들이, 아빠, 저 사람이 팔씨름, 팔씨름 챔피언이야. 백성열이야. 그래서 아빠가, 어디, 누가? 그러고 같이 와가지고 또 서로 손잡고. 샤워하고 있는데, 누구 좀 따가워가지고서는 이렇게 봤더니,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쉬고 웃으시면서, 예, 백성열 씨 아니세요? 그러고.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다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자니 애가 들어가기 싫어하고. 게다가 제가요, 별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들 나오면 어떠냐, 머리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면도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막 그러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 성격인데도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난감하다, 조금 이렇게 숨고 싶고 새삼 조금 느꼈어요. 제가 구독자가 5만이에요 5만. 근데 이제 50만쯤 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? 특히나 이제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이제 대중탕 가기가 상당히 꺼려지실 텐데, 혹시라도 목욕탕에서 만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, 옷을 좀 입고 서로 간에, 아, 저도 눈이 있어요. 그래서 서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, 진짜 그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정면에서 말고 이렇게 옆으로 오세요. 옆으로. 옆으로만 그래도 조금, 예, 조금 시선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옆으로 오셔가지고, 아, 예, 혹시 백성현 씨 아니신가요? 아, 예, 맞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서로 이제 뭔가를 이제 마주대하는 그런 상황을 좀 면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. 나름 강철 멘탈이라고 생각하면서 팔씨름을 인생과 접목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상황은 좀 다르더라고요.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렇다고 나 혼자 뭘 두르고 가리고 그러기도 뭐하고, 아, 내가 내 돈 주고 와갖고 도망가기도 뭐하고. 제가 아직 좀 멘탈적인 그런 수련이 부족한지, 이것도 뭐 적응되면은 서로 당당하게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막, 네,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저도 빨리 좀 유튜버로서 그런 상황까지 극복을 해서 정말 강철 멘탈을 만들어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별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뭐 앞으로 이런 일상적인 얘기도 좀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팔씨름과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채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